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지금 가족 택배 오는 것을 보고 즐거이 나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가족 주문한 게 와서 이번에도 열어보는 것을 찍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조금씩 드리고 소개를 드리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모르는 것보다 제가 주로 많이 써보고 잘 알고 있는 그런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공교롭게도 저번에 주문했던 곳에서 또 시켰는데, 저기만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차례차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원래는 이걸 동시 녹음했었는데, 음성이 날아가서 제가 따로 내레이션으로 했고요. 이 뒤에 이어서 바로 찍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타이밍으로 펼쳐서 재단을 조금 해버리고 이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펼쳐볼게요. 지금 이렇게 진한 핑크로 되었던 거는 제가 반장을 샀습니다. 반장을 샀는데 펼쳐보면 이렇게 되죠. 지금 이쪽은 이제 쓴다고 조금 잘랐었고요. 이쪽도 이만큼 있던 거를 쓰기 위해서 재단을 했습니다. 재단을 했는데 반장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 주름이 좀더 많은 편이에요. 이쪽이 그 전에 가지고 언박싱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목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엉덩이 부분, 이쪽이 등 쪽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반장을 샀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쪽이 척추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슈렁크 가죽 같은 경우에 최대의 단점 중에 하나가 로스가 꽤나 있다는 편이에요. 로스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이쪽, 이런 부분들 보면 주름이 이 가운데에 비해서 균일하지 않은 편입니다. 자연적인 수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엉덩이 쪽이랑 등 쪽이 제일 고른 편이고요. 이런 배 쪽이나 앞다리, 뒷다리 쪽 같은 경우는 주름이 좀 균일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은 주름인지라 이쪽은 거의 버리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지금 이쪽 보면 상처가 있긴 하네요, 이쪽. 여기 있는 상처는 제가 피해서 쓸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두께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두께가 조금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장을 구매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다크네이비도 한 장을 반장을 샀어요. 근데 다크네이비 반장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를 이제 재단해서 조금 썼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 낫겠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재단해서 썼고요. 이게 원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었는데, 이 절반을 갈라서, 이 오른쪽에 있는 쪽은 원래 두꺼운 거 그대로 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 절반은 1.3mm로 PR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제 용도에 맞게 그렇게 요청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쪽이 아까 이 핑크색 가죽을 보셨던 것처럼 주름이 좀 많아요. 근데 이런 슈렁큰 가죽 같은 경우는 이 주름이 가죽마다도 조금씩 다르고 색깔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아까는 주름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이 다크네이비 같은 경우는 주름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얇은 쪽, 얇게 PR을 한쪽 같은 경우는 바닥판이나 다른 그런 부분들을 쓰기 위해서 이쪽을 선택했고요. 몸통이 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쓰려고 고른 쪽을 원래 두께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이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부위에 따른 특징이 있다 보니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가장자리 쪽 보시면 로스가 꽤나 좀 있죠. 주름이 균일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레스를 해서 찍은 그 전에 말씀드렸던 뭐 엡송이라든지 그 외에 뭐 사피아노 모양의 그 프레스를 찍은 그런 균일한 패턴을 가진 것 같은 경우는 이런 로스 부분을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가죽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수축 과정을 가진 가죽만의 특성도 있어요. 정말 쫀쫀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그 특유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지금 반장씩을 샀는데 11평에서 13평 정도 되네요. 제가 이 핑크색 가죽 같은 경우는 한 13평 정도, 그리고 이 다크 네이비 같은 경우는 11평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송아지 가죽이라 절반을 갈라놓으면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나오고요. 네. 다음에는 제가 다른 가죽을 사게 되면 그것도 열어보면서 이런저런 간단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걸 원테이크로 못 찍었는데, 다음에는 가급적으로 원테이크로 해서 넣어서 찍을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